요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요하. 오랜만에 돌아온 조주기능사입니다. 오늘 할 칵테일은 27번째 칵테일 마이타이라는 칵테일인데 조주기능사 버전 최초로 쉐이킹, 빌드, 스터, 플로트, 플로팅, 레이어드 그런 게 아니라 블렌더를 사용을 하는 칵테일이에요. 블렌더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잔은 조주기능사 그 레시피 보면은 필스너 글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받침이 있는 필스너 글라스인데 현재 저희는 그런 잔은 없어가지고 요 잔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들어가는 재료는 화이트럼, 트리플색, 라임 주스, 파인애플 주스, 오렌지 주스, 석류 시럽입니다. 이게 조주기능사 버전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IBA 버전은 완전 다른 칵테일이에요. IBA 버전의 국제 바텐더 레시피 거기에서 나오는 마이타이는 굉장히 다른 칵테일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지 않고 따로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재료들을 전부 블렌더에 넣고 섞으면 되는 건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차갑게 칠링해 주시고요. 자, 본래는 블렌더에다가 바로 이렇게 재료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보여드리기 편하게 믹싱 글라스에다가 만들고 블렌더에 옮겨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럼은 1과 4분의 1 온스가 들어가고요. 트리플색은 4분의 3 온스. 라임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도 1 오렌지 주스도 1온스 마지막으로 그레나딘 시럽은 4분의 1온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 재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렌더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넣어주시고 크러쉬드 아이스죠? 간얼음 한 스쿱이 필요합니다. 뚜껑을 덮고 잘 갈아보도록 할게요. 실링한 얼음들은 버려주시고요. 자, 블렌더로 간 마이타이를 자, 여기에 빨대를 꽂아주시고 주주기능사 버전 마이타이에는 간유씨가 필요한데 파인애플 웨지에 체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많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적체리, 빨간 체리죠? 파인애플 위에 완성입니다. 조주기능사 버전 마이타이. 빨리 얘기해.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나야 나. 아 알잖아. 나야 나. 알지? 나. 요 사장입니다. 대피치입니다. 엔조이. 이게 얼음이 갈려져서 층이 빨리 분리가 되네. 수박 주스 같이 생겼다. 아, 수박 주스 안 먹어봐가지고 나는. 아 진짜? 근데, 수박을 안 좋아해? 너 수박 안 좋아해? 수박 오이 안 먹어. 아 진짜? 와 참외도 안 먹겠네 그러면? 와 되게 메론은 메론은 다르지, 식감이. 아, 근데 가끔 먹기는 하는데 즐겨 먹진 않아. 아 그래 메론도? 일단 향은. 야 수박은 싫어할 수가 있어? 파인 주스 향이 좀 나네. 향이. 요거 때문에 아니야? 그런가? 일단 먹어봐. 형은 수박 좋아해? 난 엄청 좋아하지. 그치? 없어서 못 먹지. 하와이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지, 휴양지에서나 먹을 법한 근데 이 적체리인데. 파인애플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런 열대야, 막그 열대 과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보다 스무디 칵테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난 얼음이 갈리기 때문에. 근데 스무디 칵테일처럼 안 느껴지네, 이게. 그러면? 약간 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커피 전문점을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을 때 각얼음을 주고, 아니면은 각얼음이 아닌 잔얼음으로 줄 때도 있단 말이야. 요청을 하면은 그런 그냥 음료에 그런 각얼음이 아닌 자잘자잘한 얼음을 넣어서 마시는 기분이야. 블렌더로 간게 아니라. 파인애플 근데 이렇게 되게 특색 있는 맛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을 거의 느끼기 힘든 것 같아. 말리부가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상큼한 맛이 있는 게 라임 주스가 들어갔어. 라임 주스? 딱 그거야. 라임 주스, 파인애플 주스. 딱그 맛이야. 파인애플 향이 좀 강한 맛도 그렇고, 이게 조주기능사죠. 생각보다 맛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맛있다고 표현하지 않겠어. 왜냐면은 그냥 그 맛이야. 파인애플 주스하고 라임 주스. 생각했던 그 맛이라는 거지. 그냥 흔히들 먹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맛. 굳이 먹을 필요 있나 싶을 돈 정도. 내고. 그냥 그 맛이야. 그냥 다른 것들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맛. 이거 칵테일을 그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매니아층이 있잖아. 그 술을 좋아하는. 파인애플도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을 법한 나 칵테일인데. 파인애플 엄청 좋아해. 그럼 칵테일 조회해봐. 칵테일인데 이제 한 잔은 그냥 주스처럼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지만 만약에 두 잔, 세잔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칵테일을 계속해서 마시기도 하잖아. 근데 그렇게는 못 마실 것 같아. 만약에 그냥 처음 딱 먹었을 때 주스 같고 그냥 시원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지만 두 잔, 세잔 먹으면 조금 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요 사장. 나야 나. 꿀주먹. 너도 나야 나. 피치. 잠깐만. 응? 이렇게 할까? 요 사장 꿀주먹 피치. 와 진짜 옛날 사람이다. 진짜 너가 그때 그랬잖아. 너도 했거든. 레드, 파워레드 막 지금 그래도 솔직해가지고. 옐로우 이랬잖아 지금. 내가 그랬어. 나 기억이 안 나. 영상 보세요. 웃기지 기억 마. 나니까 그러면. 아니 거의 기억나. 증거 자료가 있는데 뭘. 깜짝 놀랐잖아. 뭐 파워레인저 뭐 그런 얘기 좀. 자, 요 사장. 울지 마. 뭐 어떻게 알았는데. 너 잘해. 걱정 마. 너 잘해. 입니다. 안녕.